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금액이 갑자기 수천만 원 줄어들면서 자금 계획이 꼬인 서민 실수요자의 혼란이 대단 수준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책 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고 했다가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은 우리가 이제 정책 대출 또는 서민 대출이라고도 부르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 이하 주택, 신혼부부라면 6억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천만 원, 신혼부부는 4억까지 금리는 연 2.65에서 3.95%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도 디딤돌에 속하는 거죠. 9억까지 최대 5억 대출. 자, 그런데 이렇게 실수요자가 주로 활용하는 이 서민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정부가 규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16일 날 발표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기로 했냐면 원래 계획은 21일부터 거의 뭐 유예기간 없이 바로 이렇게 규제한다는 거였죠.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규제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공제예요. 이 방공제가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 가능 금액에서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 금액인 소액 보증금을 빼고 대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다른 순위권자보다 우선해가지고 보장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5,500만 원인데 이건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임차인을 위한 소액 보증금 이걸 빼고 대출을 실행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제 이 규제가 있기 전보다 규제가 시행되어버리면 원래 본인이 계획했던 돈에서 수천만 원이 빠지고 대출을 받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5,500을 빼고 받는 거니까 그러면 자금 계획에 당연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지역마다 소액 보증금을 알고 싶다면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5,500,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하고 용인, 화성, 세종, 김포는 4,800, 광역시하고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은 2,800, 나머지가 2,500인데 즉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 금액에서 이 소액 보증금들을 지역별로 빼고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금액만큼 이제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당연히 차질이 생기시는 거죠. 두 번째는 후치담보대출 제한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공사 중일 때 아직 지어지지 않은 자 그런 주택은 담보할 주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미리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그때 담보를 잡는 거거든요. 이게 후치담보인데 이거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자금 마련해야 되는 거냐? 물론 대안은 있죠. 뭐 시행사에서 주선하는 집단대출. 근데 이건 디딤돌보다는 금리가 높으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는 거냐면 당연히 우리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이 디딤돌로 중도금 잔금을 치려고 했던 수요자 여기 하나 더 붙어야죠. 사실은 실수요자. 자 이분들은 자 그러면 서민은 새 아파트에 살지 말란 말이냐? 당연히 이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가계부채 관리하기 위해서 대출을 제한하는 건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계부채가 많으면 뭐 경제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이런 정책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 충분한 안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대출 줄 거니까 일정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에 충분히 다른 대안을 마련해 라고 시간을 줘야죠. 그런데 안내도 없었고 충분한 시간을 준 것도 아니고 16일 날 말하고 21일 날 시행, 거의 5일 만에 이거 어떻게 다 대처합니까? 실수요자가. 이거 잔금 계획 잡으신 분들 다 틀어지죠. 대출 안 나오면. 갑자기 지금 이 방공장만 해도 설 같은 경우에 5,500만 원? 이거 당장 어디서 구해요? 이거 안 나오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규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 이제 생애 최초로 구입하시는 분들인데, 그 담보대출 비율, LTV, 이게 80%였는데, 이제 이것도 70%로 낮추겠다.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예요. 자, 처음 구입하신 분들, 당연히 드림돌에서 80%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70%래요. 그럼 이 10% 또 어디서 돈을 급하게 구해야 되잖아요. 시간은 없는데.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뭐또한 가지는 이제 대출 희망일, 이걸 제한하겠다. 대출 접수일 기준 50일, 전세 월세라면 30일 이후로 하는 건데, 가장 핵심은 이 반공제하고 후취담보겠죠. 네, 뭐 생애 최초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정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대출을 축소해버리면, 서민들은 주택 매입 잔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잔금 치르지 않으면, 그렇다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잔금 못 치르면 그냥 계약금 날리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 당장 부족한 현금, 축소된, 그 대출에서 축소된 그 금액만큼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제 이게 시장에서는 거의 대란 수준으로 반발도 있었고 항의도 했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 말이 많았던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정부가 21일 날 시행하기로 했던 이 규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발표가 된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날짜 국토부 자료 보니까 디딤돌 대출 축소 조치 중단, 뭐 전면 유예 및 철회는 사실 아닙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뭐 확실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잠정적으로 중단될 거고, 다만 이제 그래도 걱정되는 거는 이게 완전 철회가 아니고 잠정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또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죠. 제가 마지막 기사에서는 보니까 그 24일 날 국회에 딱 말하기를 24일 날 국토부 종합국감 때 이때 이제 완전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완전 철회인지 아니면 시행 시기를 언제 잡을 건지 이거를 뭐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뭐 완전한 철회가 아니고 시행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16일 날 발표되고 나서 정말 뭐 거의 기사들 보시면 다 대란이었죠. 뭐 제목만 보시더라도 여보 내집 마련 포기합시다. 뭐또 보면 당장 5천만 원 어디서 구해요? 5천만 원 그거죠. 네, 반공제 5,500. 자, 이런 것들이 뭐 대출 막혀가지고 신호집 못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으니까 뭐 급한 불은 껐지만, 그럼에도 아직 그 서민 실수요자의 불편함은, 그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이렇게 가계대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거 좋습니다만, 이런 실수요자의 이런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건드린다면 최소한 충분한 고지와 안내,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급작스럽게 갑자기 뭐
믿는 도깨비 발등 찍히는 것처럼 급작스럽게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뭐 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대안 마련해. 최소한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잖아요. 네, 이 갑자기 며칠 만에 이제 대출 줄일 거야라고 해버리면 이집 사실 분들 잔금 어떻게 치러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그 안에는 이 디딤돌 대출 규제는 철회가 됐으면 좋겠고, 만약 그럼에도 시행이 된다면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좋겠고, 이런 시행 시가 잡힌다면 대출 축소되기 전에 지금 기준으로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자금을 치러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